작품 안에 그 소파기를 다 마무리 짓고 그 모자하고 엄마하고 같이 합차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다 파낸 상황이거든요. 여기 밑에 종아리까지는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밑에 부분까지 파내고 나서 세워가지고 그 앞에 전에 해놨던 작업을 같이 해서 이 팔을 연결시켜서 우선 2인상을 완성해가지고 또 뒤에 그한 아빠의 모습이 또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까지 작업을 하면은 3인상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따로따로 만들어서 이것을 연결하면서 완성형 해가는 어떤 소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밑에 있는 보시다시피 이팔 부분은 지금 없는 상태죠. 근데 이따가 앞에 세우고 팔을 앞으로 뻗어서 잡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완성을 절반 정도만 해놓은 것이죠. 네. 일단 밑에 부분을 좀더 만지고 안에 있는 흙을 마무리해서 꺼낸 후에 1인상 애기를 앞에 세우는 그런 작업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른 흙을 붙일 땐 항상 물을 좀 바르고자 하는 면에 묻혀주고 위에 덧붙여야지만 이 흙이 잘 붙습니다. 그 느낌은 자기가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게 물기가 있냐 없냐 이걸 어떻게 위에다 더 붙여줄까는 자기의 느낌으로 이걸 하는 것이지 뭐 어떤 뭐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작업을 해가면서 자기가 그걸 느껴야지만이 이 부분은 이 밑에 있는 작업대에 아직 많이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엔간한 힘이 있어도 이게 서로 붙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이것도 자연스럽게 떨어지죠, 마르면요. 그 안에까지는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작업하는 데 있어서 고정으로 되어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수조용 도구는 이 나무로 하는 게 가장 잘 닫아지긴 하는데요. 나무 조각도가 쓰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물을 묻혀서 쓰는 것도 좋고. 뭐, 기존 제품으로 나와서 있기 때문에 도자용하고 소조용하고 같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조용, 이걸 헤라라고도 하죠. 이런 헤라도 있고요. 뭐 나무 헤라라고도 하고, 나무 조각, 조소용 도구로도 이야기를 하죠. 이것도 같은 형태고, 이렇게 좀큰 도구도 있고요. 이거는 큰 작업할 때 쓰리고, 뭐 조그만 작업할 때는 두드리는 용도나 이렇게 두드려서 면을 잡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질감을 겉표면에 질감을 준다든지 여기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이렇게 좀 날카롭게 보시죠? 톱처럼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질감을 줄수 있는 것이죠. 가령 좌우 우알로, 좌우 우알로 좀 자연스러운 질감을 줄수 있죠. 겉표면에 이것도 많이 말라버리면 주기가 힘드니까 어느 정도 스크래칭을 줄수 있을 때 줘서 표면에 느낌을 줄수 있을 때 표현해 주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뱃살 주는 것처럼요. 뭐 밋밋한 것보다는 좀 이렇게 터치감을 주면은 자연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반복적으로 좌우 우알로. 좀 말랐다 싶으면 이 헤라에다가 물을 좀 적셔서 좀 누르듯이 해주면 더 효과적이죠. 부르기가 일어나지 않고요. 긁은다는 것보다는 좀 눌러준다는 질감을 주면
지난번에 그 흙판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1cm 전체적으로 두께로 해서 파내고, 지금 이렇게 해서 앞에 세울 작품이거든요. 지금 여기가 딱안 맞기 때문에 연어물 이쪽으로 좀 커팅을 하든지, 엄마 가슴 쪽을 커팅하든지 좀 해서 어느 정도 좀 붙여줘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한쪽으로, 엄마 가슴 쪽을 좀 커팅을 해가지고 깎아내서 애기의 머리가 좀 붙을 수 있게끔, 유격이 없게끔 작업을 해서 흙물로 붙여서 좀 팔을 올리고 이쪽 팔도 올리는 그렇게끔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령을 뭐 수시로 대보고 해야죠. 그런 게 없고요. 정확하니 안에 그러면은 이러다가 이제 보통 안에 너무 많이 들어가면 구멍이 날 수도 있으니까 유의하면서 좀 긁어내가지고. 많이 괜찮게 생겼습니다. 그 부분에다가 스케치를 내주고, 단면을 내주고요. 오래 담가놓은 흙물이거든요. 스며들 거든요. 그때까지 밀착만 시켜주고. 네, 머리 부분이 붙는 거거든요. 손가락에 들어간 부분은 유화붓이거든요. 거칠은 붓이기 때문에 흙물 정도는 충분히 이 유화붓으로도 붙여낼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무엇이든지 자기 편할 대로 자기 써서 편하게 되면 도구가 되는 겁니다. 자주 쓰다 보면 자기 것이 되죠. 도구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많이 눌러버리면 흙물이 나오니까 흙물이 마를 때까지 그냥 놔두도 될것 같습니다. 두 곳에서 서로 빨아들이는 힘이 있어서 이게 붙일 때 나중에 이게 또 보관만 해주면 붙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팔을 붙여야겠죠. 팔을 붙이기 위해서 붙일 부분에다 물을 묻혀줘야 하니까, 많이 말랐기 때문에 붙일 팔이 오는 부분에다가 물을 좀 묻혀서 우선 안에 뼈만 대충 길이만 돼서 올려서 고정시켜줘야 합니다. 그 상태는 나중에 닦더라도 우선 팔 길이하고 선하고
어느 정도 길이가 되는 걸 보고,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를 붙여서 상태를 잡아가면 되겠네. 지금 이쪽 오른쪽은 칼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또 밑에 일을 해야 할 거고요. 다음은 좌측에 있는 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또 마찬가지로 물을 좀 묻혀줘야 됩니다. 말라있기 때문에
뒷받침을 해서 왼쪽도 팔을 만들어 봤습니다. 좀 더 정리를 해야겠죠? 정리를 해가지고, 이 모녀상을 일단 완성을 해놓고, 3인상인데, 이 뒤에가 이제 아빠가 쓸 겁니다. 그래서 우선 빨리 해서, 어느 정도 마르지 않게끔 잘 포장을 해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이 쓰게 되거든요. 예.